벨리 장단점? 오늘 빼고 이제 세 번밖에 안 탔지만 벨리를 타면서 장단점을 말해줄게. 그러면 일단 장점부터.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일단 벨리 타면 장점, 당연히 워킹으로 제한된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는 포인트의 접근성이 뛰어나지. 워킹으로 진입할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접근이 좋으니 굳이 장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네스한 채비는 이제 가벼우니까 장타가 안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에 최대한 붙고 피네스한 채비로도 던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로드 거체대가 그냥 발 앞에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그냥 로드만 바꿔서 채비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바늘털이. 이게 워킹에서 바늘털이랑 벨리나 보팅을 타면서 바늘털이 그리고 베스 재발 때 이게 진짜 익사이팅 합니다. 이게 그리고 바늘털이를 바로 보팅 바로 앞에서 하면서 물폭탄, 물세례. 응? 베스가 선물을 해주잖아, 더울까봐. 물세례는 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안에서부터 워킹이랑 정반대죠. 연안에서부터 채비를 긁고 오니 채비 손실이 적습니다. 당연히 미끌려도 제가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돌아가서 빼봤는데 쏙 빠져요. 채비 손실이 적죠. 정확히 말하면 채비 미끌림을 다 빼낼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인 것 같고. 자, 단점. 일단 벨리는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까지는 아닌데 돈이 많이 듭니다. 벨리 보트만 사고 끝이 나느냐? 아니요. 이게 장비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장비 욕심. 그냥 이제 발펌프 있는 주는데 이게 발펌프질 하다 보면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전동펌프도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노를 듣다 가다 보면 팔이 아파요. 그러면 또 가이드도 생각이 날 거고. 그럼 배터리도 사야 되고. 저는 참고로 가이드 배터리는 아직 살 생각이 없습니다. 굳이 산다면, 여기서 더 산다면 어탕기가 아닐까. 자, 단점 두 번째, 런칭 할 때와 철수할 때 벨리 피고 벨리 말리고 이게 엄청 귀찮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거의 런칭하고 벨리 철수할 때 거의 한 시간이라 보면 돼요. 넉넉히 잡고. 세 번째, 바람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이게 왜 받느냐, 포지션 유지가 힘들어요. 벨리는 다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포지션 유지가 힘들고. 그리고 네 번째 단점, 선착장. 쉽게 말해 이제 선착장, 슬로프. 런칭하기 쉬운 곳이 없는 곳은 벨리 뛰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자기가 뭐 체력도 좋고 힘이 남아 돈다 이러면 한 14km 정도 되는데 이거 들고 나르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제 경험상으로는 나르는 것도 뭐 진짜 가고 싶은 곳에는 나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렇게 노를 줬다 보면 팔이 너무 아파. 야, 새들 많다. 저 안개 보세요, 안개. 와, 지긴다, 지겨. 안개입니다, 안개. 구름은 없는데 안개가 하늘을 다덮어갖고 해가 안 떠. 자, 이상 나의 장단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